자, 안녕하세요. 이제 행정쟁송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순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우선 4페이지를 들어가기 전에 행정법 마인드맵이라는 그 페이지가 있죠.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우선 행정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들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오늘 원고 적격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행정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유흥업소 업주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는 공법에 근거해서 원래 청소년은 고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입시켜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갑이라는 이 업주가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또 미성년자를 고용한 거예요. 그러면 행정청이 이에 대해서 이제 영업 정지 처분을 때릴 수가 있어요. 자, 영업 정지 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처분 개념에 대한 대상 적격과 관련된 개념에서 세밀적으로 또 배우겠지만 행정청의 일종의 작용이겠죠. 그런데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작용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자, 갑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 수가 있겠죠. 왜?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은 갑은 자기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갑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시비를 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상식상 비추어 보면, 갑은 당해 처분에, 어때요? 직접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가 당해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편하게 이해가 되죠? 왜? 내가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한 것을 받았으니까 그런 불이익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시비를 건다는 것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의 소송과 관련된 흔한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 근처에 누가 있었냐면, 을이라는 편의점 업주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자, 갑이 유흥업소 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근간으로 해서 음료수를 팔아갖고 돈을 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여기가 영업정지를 당하니까 음료수 판매가 급감하면서 판매 이익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을이 당해 처분에 대해서 다시 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와 같은 갑에 대해서는 우리는 처분의 직접 당사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을은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죠. 그럼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분의 제3자인 을이 법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예요. 자, 이게 뭐냐면 원고 적격이라는 표현이에요. 원고라는 건 뭐예요? 원고라는 것은 당해 소송을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당사자가 될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할까? 국민의 재판청구권, 국민의 기본권, 법치, 행정, 이러한 가치들이 충실하게 실현되려면, 뭐 이런 거 제한 없이 다 인정해서 다 법원에 갈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그런 걸 모두 다 받아들여준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침해를 받아서 정말로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행정청이 하는 어떠한 작용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이러한 작용들.
모두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소송 요건과 관련된 문제들로 귀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런 소송 요건들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편의점 업주 을은 제3자로서 당해 처분과 관련해서 법원에 가서 시비를 걸수 있느냐? 이거부터 결론을 내면 우리 판례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요. 왜안 되느냐? 자, 우리 행정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어떠한 행정청의 작용에 대해서 시비를 걸수 있는 원고가 될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우리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에서 법으로 규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에 보면, 자, 소송 요건에서 1번 있죠. 원고 적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서 보면, 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는. 첫 번째 원고 적격으로서는, 당의 처분과 관련해서, 당의 근거법규와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이익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만 또는 그것이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판례는 뭐라는 거예요? 아무나 행정법원에 올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돌이켜 보면 여러분이 대출을 받으러 가는 경우를 상정해 봐요. 대출을 받으러 갈때 어때요? 딱 앉자마자 뭐 얼마 해드릴까 이렇게 하지 않죠? 직업은 뭐예요? 아니면 자산이 얼마나 돼요? 신용정보는요? 그 다음에 거주지는요? 결혼했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떠한 일정한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얼마를 해줄지에 대한 이야기로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통과된 사람에 대해서만 대출 범위에 대해서 심사를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대출에 대해서도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통과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대출 범위와 관련된 본안에 관련된 심사를 하는 게 대출이라라는 거예요.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의 사인과 은행 사이에서의 대출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과 대비해서 자, 행정청의 어떤 작용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그러한 과정은 이것보다는 더 공익성이 요구되는 절차잖아요. 그래서 더 엄격한 형식적 절차를 요구하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요건으로서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원고 적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고 적격을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될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느냐? 요걸로 돌이켜 봤을 때, 자, 행정소송에서도 아무나 행정청의 작용에 대해서 시비를 걸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사람한테만 원고가 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구나. 그게 원고 적격인데, 자, 원고 적격과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소송법 12조에서 규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행정소송법 12조에서 법률상 이익이라는 개념으로 요건 사실을 설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오늘 수업 후반에 언급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후와 관련된 과연 누가 당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원고가 될수 있는 적법한 자격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령과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법률상 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안에서 한번 보죠. 자, 을과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아니냐? 요걸 한번 도출을 먼저 해볼게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행정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때리게 된 당해 처분의 근거 법령이 뭐라 그랬어요? 미성년자 청소년 보호법이라 그랬죠? 자, 청소년 보호법에서 갑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때리는 근거 법령으로서 과연 인근에 있는 편의점 업주의 경제적 이익도 보호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한테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과연 그러한 얘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처분의 근거법률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익은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원고가 될수 있는 자격으로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갑은 어때요? 갑은 당연히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심사와 절차를 규율하고 있겠죠? 왜? 갑의 기본권과 관련된 심각한 침해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처분의 직접 당사자에 대해서 원고 적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처분의 제3자, 즉 이해관계인이 과연 당해 처분에 시비를 걸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걸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원고 적격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원고 적격이라는 것이 요구되어야 하는구나. 그걸 봤어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보면 만약에 원고 적격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소송의 절차라는 것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켜요. 근데 아까 을이라는 애가 원고 적격이 없다 그랬잖아요. 을이라는 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키면 법원에서 어떻게 돼요? 원고가 될수 있는 자격이 없는 애니까 형식적 요건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소장 자체를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게 돼요. 이거를 우리는 각하라고 표현을 하죠. 각하 판결이죠. 자, 여기에서도 만약에 대출을 보죠. 대출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러 왔으면 그 사람이 얼마가 대출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본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요전 단계에서 집에 돌려보내는 것을 법적으로는 각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3천만 원을 신청했어요. 근데 요건은 되는데, 그래서 본안을 들어가니까 얘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더라라는 결론이 이루어지면, 요한 푼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으로는 기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각하와 기각,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권투를 해요. 그러면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야 되죠. 그런데 링 위에 싸우기 전에는 체급이 있단 말이에요. 체급이 있으니까 그 체급에 적법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몸무게를 재야 되겠죠. 근데 몸무게를 쟀는데 만약에 라이트급이야. 근데 라이트급에서 요구되는 몸무게에 오바되거나 미달된 사람은 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링에 올라갈 수 없는 상태를 또 뭐라고 표현해요? 각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링에 올라갔어. 근데 졌어. 그건 뭐예요? 기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을 했는데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근데 카톡 프로필을 보고서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만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차이는 게 뭐예요? 각하가 되는 거예요. 만났어. 근데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애프터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어. 그건 뭐예요?
기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각하와 기각이라는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에서도 어떻다? 이러한 소송 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아예 뭐예요? 링 위에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예 얼마를 대출받을지에 대한 심사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도 기회조차 상실되는 것. 그걸 우리는 소송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각하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즉, 원고 적격이 흠결되었을 때에 어떤 판결이 떨어진다? 각하 판결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소송이라는 건 어때요? 아까 을이 누구한테 법원에 가서 시비를 걸죠. 그럼 시비를 거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얘가 원고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법원의 재판정으로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을이 원고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뭐가 돼요? 소송을 받는 사람이니까. 이걸 피고라 그래요. 피고가 뭐예요? 공을 받고 피하고 이런 걸 피고라 그러죠. 당사자가 원해서 제기한 소송이니까 원고. 그 소송을 받는 사람이 뭐예요?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여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인 재판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가 3명이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로서 이쪽에 배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을 받는 사람이 이쪽에 앉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고와 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고가 소장을 제기해서 판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송 요건이 흠결됐다 그러면 얘는 본안과 관련된 링 위에서의 본격적인 싸움 시작도 하지 못하고 내쳐지는 거죠. 각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가 뭐예요? 각하가 되는 거죠. 링 위에도 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소송 요건 흠결을 행정청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단 말이에요. 실무에서는. 그 다음에 판사 입장에서 여러분이 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정말 고생해갖고 결론을 내는 것과 각하 판결을 통해서 한 건을 날리는 것과 결과는 같죠? 그렇죠? 원고손을 들어준다 그래서 판사의 실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판사는 한 달에 300건이 떨어지면 이 300건을 다 해결하는 사람이 잘하는 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하가 어때요? 제일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 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권으로 막 자기가 조사해갖고 일찍 퇴근해야 될 유인이 되는 게 소송 요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직권 조사 사항이라 그래요. 당해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빨리 퇴근하고자 하는 내용들. 그렇죠? 그 일곱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원고 적격이다. 그 다음에 행정청 입장에서도 어때요? 링 위에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길을 꺾기 위해서는 원고 적격이 없음을 주장해서 원고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완벽한 행정청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가 원고 적격이 있음을 또 주장해야겠죠. 자, 소송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대출과 그 다음에 권투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소송을 바라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인드맵에 보면 피고 적격이라는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훔이 되겠죠? 자, 원고 적격은 뭐였어요? 원고가 될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피고 적격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 같은 맥락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되겠어요? 피고가 될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피고 적격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자, 피고 적격. 자, 근데 원고 적격이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 피고 적격이라는 건 여러분 어때요?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죠. 여러분 그냥 편한 상식상. 여러분의 그런 편한 상식상의 그런 느낌은 결국에는 입법자가 국민의 재판 청구권에 대한 실효적 보장을 위해서 피고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편리성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자, 원칙적으로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된다는 것은 민사에서 보면 어때요? 민사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질 않아서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걔한테 결국에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거죠? 채권의 실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고와 피고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강아지한테, 고양이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죠? 결정적인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뭐예요? 계좌가 있어야 돼요. 계좌라는 거의 전제는 뭐예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어떠한 경제적 활동의 결과가 귀속되는 주체끼리만 소송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이 도룡뇽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 걔는 계좌가 없어. 우리는 그걸 일상생활에서는 인격체라고 표현을 해요. 법적 용어이기도 해요. 자, 근데 이러한 인격체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송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 인격체를 뭐라 그러냐? 당사자 능력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애기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죠. 왜? 애기는 계좌가 없단 말이에요. 편하게 생각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어때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가능하겠죠.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원고라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넘어오면 국민이 되겠죠. 왜? 국민이 행정청의 작용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게 행정소송이니까. 피고는 누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넓게 보면 국가한테 뭔가 되겠죠. 왜? 국가의 어떠한 작용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달라져요.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 본적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거는 관념의 존재예요. 국가가 어떠한 작용을 할 때에는 국가 스스로가 움직일 수는 없어요. 왜? 국가는 관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럼 국가가 어떠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시스템을 구축해야겠죠. 예를 들면 병역과 관련된 국가의 작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뭐예요? 병무청이라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병무청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의 병역작용과 관련된 뭐가 돼요?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무청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징집행위를 해서 여러분이 군복무를 하면 그 군복무와 관련된 어떠한 작용이 종국적으로는 또 누구한테 귀속돼요? 국가의 안보와 귀결되는 거죠. 더 쉽게 가면 예를 들면 조세와 관련된 국가의 작용에 대해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누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세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장이 돈을 걷었어요. 그럼 그 돈은 국세청장 계좌로 들어가요? 국가의 계좌로 들어가요? 좀 있어 보이게 국고로 귀속되는 거죠. 그럼 느낌이 어때요? 국가는 주인. 얘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행정 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죠? 행정기관. 자, 그러면 병무청의 행정기관은 뭐예요? 병무청장이 되는 거예요. 병무청장. 국세청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세청장 신기훈. 그럼 행정기관은 신기훈이에요? 국세청장이에요? 국세청장의 행정기관이에요. 왜? 국가가 예정하고 있는 조세와 관련된 행정청으로서의 기관은 국세청장이라는 관념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기훈은 거기서 계속 바뀌어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국세청장 누구누구누구,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청은 이 기관인 거예요. 그렇죠? 자체의 기관. 이게 뭐다? 이게 피고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인격체고 계좌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얘네들은 이 인격체의 하나의 기관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계좌가 없어요. 얘네들은 국고라는 계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일개 기관에 불과한 거예요. 주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국가라는 사람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팔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계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피고로 만들면 어때요? 국민들이 재판을 제기할 때좀 편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이거를 일률적으로 국가로 해버리면은 그 국가를 소송 수행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병역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징집 요구 문서가 오죠? 거기에 병무청장의 직인이 찍히죠. 그 직인이 찍힌 기관만 상대하도록 하면 국민이 소송 수행이 편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처분청을 피고로 하도록 지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처분청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알겠죠? 그럼 피고는 누가 된다? 처분청이 되는 거예요. 취소소송에서,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처분청이 된다. 자, 이것은 원래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만 소송 수행 능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외예요, 원칙대로예요.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그런 예외를 예정해 둔 거예요. 항고소송의 경우에만. 예를 들면, 기타 원래대로의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원칙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도 있어요. 행정소송에. 이제 배워나갈 거지만 그 당사자 소송은 피고가 그럼 누가 되겠어요? 계좌가 있는 애를 상대로 해야 돼. 그게 누구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얘네들은 뭐가 돼요? 계좌가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상대로 하는 원칙으로 돌아가지만 항고소송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처분서에 찍힌 기관만 상대하도록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처분청을 피고로 하도록 해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각하를 내릴 수가 있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피고 한번 잘못 지정했다 그래서 분한의 링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때요?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피고 경정이라는 제도를 뒀어요. 그 얘기는 뭐냐? 원래 돈 주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잖아요. 그런데 피고를 제대로 지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송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판사가 원고의 신청에 의한 허가의 과정으로 피고를 바꾸도록 해줘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피고가 잘못 지정되었다 그래서 각하될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원칙상 피고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어떻게 된다? 각하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건 어디에서 실익이 있을까요? 행정청에게 실익이 있죠. 왜? 예를 들면 병역과 관련해서 병무청장이 피고가 돼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을 피고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국방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우리가 할게 아니야.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무청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당의 행정청과 관련해서는 실익이 있어요. 이건 저희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신청 받아갖고 허가해줘서 피고 경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소송 요건으로서의 피고 적격은 입법자의 의지가 어떻다?
처분 청만 상대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이것은 소송과 관련해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 사람만 소송에 들어올 수 있다는 당사자 능력에 대한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다라는 게 중요한 게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예외를 인정해줬고, 그러한 예외에 대해서 국민이 잘 모를 때에 플랜 B로 뭐가 있다? 피고를 경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실무상으로는 피고 적격 흠결에 의한 소각하는 거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상 적격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대상 적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자, 국가가 이렇게 있는데, 개인이 있고, 국가가 개인한테 이렇게 내리는 작용도 있어요. 작용. 국가가 하는 모든 행위. 이거를 이제 우리는 작용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작용. 국가의 작용. 행정 작용이에요. 국가가 뭘 하든지 간에 그건 작용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오다가 가로수가 있죠. 그 가로수가 교통에 방해가 될까봐 가로수에 나무를 제거하는 것도 어때요? 국가의 작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돈을 내라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도 작용이죠. 모든 게다 국가의 작용이에요. 자, 그러면 국가가 하는 이러한 모든 작용에 대해서 다 시비를 걸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대상 적격과 관련된 요건이 있겠죠. 만약에 다 된다면 대상 적격이라는 표현이 있을 리가 없죠. 대상 적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행정청이 하는 작용 중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는 적법한 자격. 이 표현이죠. 내가 시비를 걸수 있는 행정청의 작용 중에 대상이 될수 있는 건 뭐냐? 이 문제가 대상 적격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택시기사 갑이 있어요. 근데 행정청에서 뭐가 있냐면 조례를 제정했어요. 조례를 제정했다는 건 뭐냐? 자,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어요.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흡연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조례가 있어요. 조례라는 것도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조례라 그래요. 그러면 행정청이 뭐 하는 작용이에요? 법을 만드는 작용이죠. 무슨 작용? 입법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자, 행정청이 뭐 세금만 때리고 군대 오라 그러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요? 법도 만드는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법이 뭐가 있어요? 조례도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있죠. 도로교통법은 원래 누가 만들어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이 만드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알질 못하죠. 그러니까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만들도록 자기의 권한을 위임해줘요. 그게 행정입법이에요. 행정부가 하는 무슨 작용? 입법작용인 거예요. 이것도 작용이죠. 그럼 이런 입법작용에 대해서도 나는 이게 잘못됐을 때 행정법원에 가서 시비를 걸수 있느냐? 입법작용도 대상이 될수 있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입법작용을 가지고 택시기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행정청이 만든 이 조례는 말도 안 돼. 나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완벽하게 침해하잖아. 그러면서 역시 행정법원에 가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상 적격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행정청이 한 작용은 뭐예요? 입법 작용. 과연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안 되냐? 자,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추상적이라는 건 뭐예요? 추상적인 거. 추상적인 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 이거는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인 건 가비, 실림 사거리, 며칠, 몇 시에 어떤 담배를 어떻게 핀 행위.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이란 결국은 뭐예요? 시간, 장소. 행위 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디테일하게 나타나 있는 걸 우린 구체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개별적이라는 건 뭐예요? 인적 내용이 특정된 것, 즉, 갑이 그렇게 한 것. 이거를 우리는 구체적, 개별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추상적, 일반적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뭐예요? 일반적인 거죠. 추상적인 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핀다면 과징금 1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 법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추상적, 일반적이에요? 구체적, 개별적이에요? 법은 추상적이고 일반적 작용일 수밖에 없어요. 법이 야, 신림 사거리에서 담배 피는 갑, 너는 과징금 100만 원이야.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법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 있게 평등하게 정의의 관념에서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본질적으로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규율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런 추상적, 일반적 작용은 우리가 대상이 될수 없어요. 행정소송에. 행정소송은 구체적이고 개별적 작용에 대해서만 시비를 걸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 개별적이면 자, 택시기사 갑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조례를 갖고 가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어겨서 경찰한테 잡혀서 과징금을 받은 구체적인 그러한 사건을 만들어서 가야 돼요. 구체적인 사건을 만든 경우에만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개념을 알겠죠? 자, 우리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처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어요? 처분. 처분과 관련된 세부적 징표 중에 우리는 하나를 지금 본 거예요. 구체적 집행행위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구체적, 뭐다? 집행행위다. 왜 구체적이에요? 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담배를 폈다라는 거, 적발돼서 과징금을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조례의 집행행위에 대해서만 우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작용이 더큰 개념이에요? 처분이 큰 개념이에요? 작용 중에 일부분이구나라는 개념을 알수 있어요. 알겠죠? 모든 작용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 그러면 행정법원 판사들은 어떻게 돼요? 다 과로사에서 대상포진 걸려 죽겠죠? 작용 중에서도 처분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개념 징표를 보면 자, 우선 행정청이 해야 되고요. 구체적 집행행위여야 돼요. 그 다음에 법률적 행위여야 돼요. 그 다음에 권권력의 행사여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이 초래돼야 돼요. 자, 이네 가지의 요건을 다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뭐가 된다? 그런 경우에만 처분이 되더라. 국가가 하는 모든 작용에 대해서 시비를 걸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라는
다음과 같은 세부 요건이 충족되는 작용에 대해서만 우리는 갈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구체적 집행행위여야 된다는 것은 아까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법률적 행위여야 돼요. 자, 법률적 행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법률적 행위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대한 예를 통해서 볼게요. 여러분이 결혼과 연애를 비교해봐요. 어떤 게 법률적 행위예요? 결혼이 법률적 행위고 연애는 비법률적 행위죠? 이거를 좀더 있어 보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실 행위라고 표현을 해요. 결혼은 왜 법률적 행위예요?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양해야 될 의무가 민법상 발생해요. 자, 의무가 발생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몰랐죠? 결혼할 만하죠? 그래서 권리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는 행위를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연애는 내가 사귀던 사람한테 내가 부양해줘야 돼요? 법률적으로 그걸 규율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친구가 죽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저 상속해줘, 이렇게 안 하죠?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실행위라고 표현을 해요. 개념을 알겠죠? 그러면 국가가 하는, 행정청이 하는 뭐에 대해서만?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만 시비를 걸수 있지. 국가가 하는 것 중에 사실행위도 있어요. 그거는 할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뭐가 아니니까? 처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이 처분이라는 개념이 익숙해져야 돼요.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징표의 세분화가 되어 있다. 그런데, 자,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여야 되는데,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행정청의 작용,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행정청이 도로에 있는 나뭇가지를 잘랐어요. 교통에 방해가 되니까. 권리 의무 변동이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상에서 좀, 이렇게, 도로가 깨끗해졌네, 라는 거죠. 사실상의 감정 변화만 있지, 그로 인하여 권리 의무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호등이 고장나갖고 수리했어요. 그거는 법률행위예요? 아니에요. 원래 신호등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의 변동을 유지시켜주는 사실행위죠. 횡단보도를 설치했네요, 행정청에서. 그러면, 법률행위죠. 왜? 횡단보도에서만 지나가야 되는 보행자의 의무가 발생하고, 횡단보도 전에는 운전자가 멈춰야 되는 의무가 발생해요. 보행자는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때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럼 횡단보도 설치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시비 걸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행정청에서 여름철에 숙박업소에 대해서 바가지 요금 좀 씌우지 마세요라고 해갖고 캠페인을 벌려요. 자,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자, 너무 3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건좀 너무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캠페인을 해요. 법률행위예요? 아니에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캠페인에 참석 안 한다 그래갖고 만약에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국가는 무슨 국가? 공산 국가가 될수 있죠. 그렇죠? 군주제 국가.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우리는 행정지도라고 또 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행위. 자, 법률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법률 행위여야 된다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또 징표로 봤어요. 자, 그 다음에 공권력의 행사여야 돼요. 공권력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방적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공권력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 우월적 지위, 그 다음에 대등한 지위. 자,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평가해 보면, 자, 1번, 2번 중에 공권력은 어디랑 어울려요? 1번이랑 어울리죠? 그럼 국가가 어디한 지위? 우월적 지위에서 행사된 작용을 우리는 법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공권력의 행사라 그래요. 그러면 국가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작용도 있나?
있어요. 자, 어떠한 경우가 그렇게 되느냐? 자, 국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 관악구청이 있어요. 관악구청이 있는데 관악구청이 너무 오래되고 낡았어. 그래서 이걸 팔고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해요. 그렇죠? 그러면 팔아서 또 매입해야 되죠. 새로. 아니면 어떻게 돼요? 부수고 새로 짓고. 뭐 이런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작용은 공권력 행사 같아요? 아니면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것 같아요?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작용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조달 행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조달 행정. 자, 관악구청을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는 관악구청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부동산에 내놔서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에 내놓고 팔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 너무 행정청의 어떠한 조달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입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해요. 입찰이라는 절차는 여러분이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는 거랑 본질은 같아요. 국가가 어떤 주체에서? 사경제 주체에서 대등한 지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작용들이 있더라. 그게 조달 행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조달 행정은 우월적 지위, 대등한 지위. 대등한 지위니까 공권력이에요, 공권력이 아니에요. 공권력이 아니죠? 그럼 처분이에요,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 이렇게 국가가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용도 있는데, 이런 것은 공권력의 행사라는 처분의 개념적 증표에서 흠결이 되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구나. 이것은 그러면 이 입찰과 관련돼서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시비를 걸어야 돼요? 민사법원 가서 시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민사법원. 왜? 행정법원은 안 된단 말이에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다투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러한 작용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 관할 대상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게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개념.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변동이 초래돼야 돼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자, 공무원이 정년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퇴직하게 되죠.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또 퇴직하게 돼요. 이런 것들은 당연 퇴직 사유예요. 자, 이런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퇴직이 되죠. 그건 이해되죠. 근데 퇴직 후에 통보를 해줘요. 자, 순서가 이렇게 되죠. 관념적으로. 그럼 이 퇴직이라는 법적 효과죠. 법적 효과는, 자, 이것에 의해서 발생됐어요. 이것에 의해서 발생됐어요. 1번, 2번. 자, 화살표도 제가 그려놨죠? 여러분 한번 상식을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뭐에 의해서 퇴직이라는 법적 효과는 발생했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1번에 의해서 화살표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2번은 뭐야 도대체? 이런 걸 우리는 확인이라고 표현해요. 확인. 자, 퇴직은 뭐에 의해서 메이드가 된 거예요? 요 요건 충족에 의해서 메이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통보해줬어. 야, 너 정년 퇴직 됐어? 라고 통보해준 거는 이미 완성된 법률 효과를 확인시켜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자, 통보가 그럼 처분이냐? 그럼 어디에서 뭘 다퉈야 돼요? 야, 그러면 통보로 인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했는지 봐야죠. 통보로 발생했어요? 아니면 요건 충족에 의해서 발생했어요? 1번에 의해서 발생했지, 2번에 의해서 발생한 게 아니잖아.
통보는 처분이야,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 아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그렇죠? 자, 그래서 판례는 대부분 여기에서 쌓여져 있어요. 알겠죠?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왜 판례는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일을 줄이려고. 행정청이 하는 모든 작용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조를 잘 보세요. 행정청에서 판사들은 월급을 받죠? 기재부에서 책정해주는 예산으로 월급을 받아요. 근데 행정청이 하는 모든 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비를 걸어서 모든 작용을 시비에 대해서 판단하면 행정청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야, 니네 그래도 우리랑 같은 공무원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니?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좀 법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명분을 들어요. 사법부는 적극적으로 심사할 거예요? 소극적으로 심사할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대상 적격을 확대해서 국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행정청이 내려놓은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모든 작용에 대해서 시비를 걸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같은 네 가지의 징표가 모두 충족되는 처분에 대해서만 엄격한 한도 내에서 시비를 걸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권리 의무의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돼야 된다는 거, 이게 처분에서 좀 어렵죠. 근데 요걸 통해서 판례가 대상 적격을 부정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다음과 같이 1번, 2번, 1번, 효과 2번 이렇게 갈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해가 되죠? 자, 시간적 순서상 1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 발생한 효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한다. 예를 들면, 자, 치킨이에요?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얘가 튀겨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딜리버리 해줘요. 우리는 치킨에 대해서 시비를 걸 때는 튀긴 애를 상대하지, 배달한 애를 상대하진 않잖아요. 그것과 본질은 같아요. 자, 치킨을 만든 원인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튀겼기 때문에 치킨이 되죠? 아니면 닭이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포섭을 하면서 우리는 대상 적격을 배워 나갈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그다음 요건 보도록 하죠.